이제 이번에는 역함수 하자. 무슨 함수? 역함수. 자, x에서, 자, 집합 x에서 f로 가는 함수야. y로 가는 함수인데, 이 f가 1대1 대응일 때, 뭐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 거꾸로 가는 함수를, 거꾸로 가는 함수를 f의 역함수라 그래요. 거꾸로 가는 함수를 f의 역함수라 그러고, 기호로 f 인버스 이렇게 씁니다. 거꾸로 가는 함수를 f 역함수라 그러고, 뭐라 쓴다고? f 인버스라 쓰겠다고. 알겠냐? 거꾸로 가는 함수를. 이해했어요? 분명하죠? 자, 그랬을 때 대응을 한번 봐봐. 대응. 그건 함수고, x가 f를 가는데 y가 나왔어. 1대1 대응이라고 그랬다. 그럼 거꾸로 가는 게 f 인버스다 이거지? 인정해야 해. 그죠? 그러면 써본다. y는 뭐라 쓸 수 있어? y는 fx 이렇게 쓸 수 있네?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그러면 거꾸로 쓰면 또 x는 뭐라 쓸 수 있어? f 인버스 y 이렇게 쓸 수 있네? 인정해 안 해? x는 f 인버스 y 인정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이런 거야. 이런 거 f1은 2면 f 인버스 2는 얼마? 1. 이런 거 알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안 돼? 뭔 소리인지 알겠어? 이해되지? 아까지 알겠냐 모르겠냐? 아까지 알겠지? 그리고 봐봐. y 1대1 대응이야. y 왜 1대1 대응일까? 왜? 왜 1대1 대응이야? 아니, 역함수 했을 때 함수가 안 나와. 시끄러워. 미안. 삐졌어? 왜 안 삐져, 씨. 내가 삐지라고 공지를 했는데 안 삐지면 어떻게 해?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지. 뭐야? 왜? 오, 저 차가 없어. 괜찮아. 자, 이거 봐봐. 여기 뭐라고, 샹. 이거 함수 맞아, 안 맞아? 맞아. 이거 함수 맞지? 네. 자, 거꾸로 가는 거 함수야, 돼. 이 새끼 비었지? 이 새끼 비어있네? 비어있으면 어떡해? 안 돼요. 마시면 되지. 비어 있으면 마시면 돼. 뭐하고 먹으면 좋아 요즘에? 치맥이래. 치맥. 피맥도 있고 피맥. 피맥이 뭐야? 피자 맥주. 먹어본 사람? 무슨 소리야? 먹어봤지? 보통 먹어봤네. 저요? 어. 먹었어? 이것 때문에 역학도 없지? 이게 비어 있네.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1, 2, 3. A, B, C, D. A, B, C 이렇게 있네. 이렇게 가는 거 함수 맞아 안 맞아? 맞아. 이렇게 가는 거 함수 맞지? 거꾸로 가는 건 함수가 아니야. 아니. 얘 때문에 함수 아니지? 이해돼요? 거꾸로 가는 건 함수 아니네. 1, 2, 3. A, B, C. 그래서 이런 거 함수 맞지? 맞아요? 근데 거꾸로 가는 것도 딱 잘라서 보면 하나씩 나갔지? 맞아? 그러니까 함수라고. 이해돼 안 돼? 그래서 역함수의 존재 조건 1대1 대응. 이게 뭐라고? 역함수의 존재 뭐? 조건. 알겠지? 이게 1번이야? 알겠죠? 제가 선생님이 1번에서 요 성질 하나 끌어내줬어. 알겠지? 성질. 자, 다음 두 번째. 역함수의 정의역 치역. 무슨 역? 정의역 치역에 대한 얘기 좀 해보자. 함수 x에서 f, y로 가는데 f 입장에서 이 새끼를 우리는 정역이라 그러지? 얘를 뭐라 그래? 공역인데 함수 f가 무슨 대응? 1대1 대응. 그럼 얘는 뭐가 돼? 치역이 되죠. 공역과 치역이 같으니까. 그럼 거꾸로 가는 함수, 이렇게 가는 함수를 우리는 f 인버스라 그러지? 맞아요? 자, 니네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지 보자. 그 빼기 1승은 인버스라 그러지. 인버스 뜻이 뭐야? 두 개 있어. 1번 역의 반대의 이런 뜻이 있죠. 여기 봐. 2번 뭐 있어? 버스 안에서 있지? 네. 자, 인버스 있죠. 두 개 냈는 거야? 역의 반대의 버스 안에서.
이렇게 F 역함수라 그래? 그리고 이 새끼 너 민준이 안 웃었어. 너 나와서 엎드려 쉬래. 존나 너 태평을 날아가 놨습니다. 그래서 F 인버스 입장에서는 이 새끼가 뭐가 돼? 정의역이 되고 이 새끼가 치역이 되는 거야. 바뀌어서 이해되지? 자 선생님 보세요. Y는 2X 더하기 1이야. 이게 FX야 지금. 자 그랬을 때 여기 X 1, 2, 3 이렇게 있고 여기 Y 1 넣으면 5지 2 넣으면 얼마? 1 넣으면 3이네 2 넣으면 5고 3 넣으면 7이지 맞아? 이렇게 가는 게 지금 F야. 이해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는 게 뭐라고? 이렇게 가는 게? 이렇게 가는 게 F 인버스라고. F 인버스 이해되냐 안 되냐? 맞아? 그래서 선생님이 F 인버스 관계식을 찾고 싶다고. 알겠지? F 인버스는 뭐야? X는 F 인버스 Y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맞아 맞아 그죠? 그래서 이 새끼를 어떻게 만져보냐면 되지. 이 새끼를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오게 하고 싶잖아. 지금 Y가 이 새끼고 X가 이 새끼인 거 아니야? 그럼 정말 바꿔서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니? X는 얼마? 2분의 Y-1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뭐가 되는 거야? F 인버스 Y가 되는 거지 지금. 이해돼야 안 돼요? 그치? 이게 역함수인 건데 우리는 항상 정의역의 변수를 뭐로 보고 싶어? X로 보고 싶은 거야 학자들이. 그래서 여기서 X하고 Y를 바꿔치기 한 거지. 이해돼야 안 돼? 그래서 Y는 2분의 X-1 이렇게 되고 이게 F 인버스 X가 되는 거지. 이해돼요?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돼? 되지? 그래서 자 여기서 역함수 구하기 뭐하기? 역함수 구하기 구하기 하니까 갑자기 개그가 생각났어. 슈퍼맨이 이렇게 막 하늘을 날아가고 이렇게 있었어. 알겠어? 근데 밑에서 어떤 여자가 악당들한테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 그러다 슈퍼맨을 봤어. 그리고 슈퍼맨한테 슈퍼맨 구해줘요 그랬어. 슈퍼맨이 어떻게 했게? 뭐였어요? 어? 그냥 갔어요. 슈퍼맨이 막 이러고 가다가 구해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구해주세요 구 구해주세요 이렇게. 자 여기 음성 들어가자. 나 활짝활짝 웃어. 시대 다시 할까? 역함수 구하기 1번 어떻게? 근데 순서를 바꿔. XY 먼저 구하자. 알겠지? XY 먼저 바꾸세요. XY 먼저 바꾸고 Y는 하고 정리하면 역함수 나오는 거야. 알겠지? XY 먼저 바꾸고 뭐 하라고? 알겠죠? 바꾸라고. 알겠지? 이해했어? XY 먼저 바꾸고 알겠지? Y는 하고 정리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역함수 그 다음에 뭐하냐 마지막으로 정의역을 명시해줘야 돼. 뭐 해준다고? 정의역을 써줘야 돼. 알겠지? 정의역은 본함수의 뭐야? 본함수의 치역이지. 알겠죠? 본함수의 치역을 정의역으로 바꿔서 써줘야 된다고. 이게 되냐 안 되냐?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두 번째야. 알겠니? 아? 자, 그 다음에 3번 역함수의 기본 성질 뭔지? 뭔질 역함수의 기본 성질. 자, 보세요. 역함수의 기본 성질. 자,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뭐가 되지? 다시 F야. 이해돼요? 당연하겠지? F 인버스의 인버스는 다시 F. 자, 그 다음에 F 다트 G의 인버스는 뭐가 돼? G 인버스 다트 F 인버스. 알겠니?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합성형수의 역함수야. X가 O 지나고 F 지나고 나 뭘 지나? F 지나고 G를 지나. 맞아? 그래서 Y가 나온 거지? 인정해?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뭐야? 이렇게 가는 게 불러? G다 F지? 그러면 이렇게 가는 게 뭐야? G다 F의 인버스지? 요 함수의 역함수잖아. 거꾸로 가는 거니까. 이해되는데? 되지? 그러면 걔는 이렇게 가는 게 뭐야? G 인버스네? 이렇게 가는 게 뭐야?
그럼 거꾸로 가는 건 뭐부터 지나가지? G. 얘부터 들어가네? 네. 그러니 거꾸로 가는 건 F 인버스 다트 G 인버스 이렇게 써야 돼? 네.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거지. 인정해요 안 해요? 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이거 잘 기억해라.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F 다트 F 인버스에 X는 뭐가 돼? 다시 X가 되겠네? 알아요? 그 다음에 F 인버스 다트 F에 X는 뭐가 돼? 다시 X가 되겠네? 그건 왜 그러니? 또 생각해봐. X가 F를 지나고 Y가 나와. 그럼 얘가 다시 F 인버스 지나니까 자 X가 F 지나래. X가 F 지나면 Y지. Y가 F 인버스 지나래. 그럼 Y가 F 인버스 지나면 X잖아.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어? 이런 기본 성질들이 있어. 그 다음에 세 번째 봐봐. 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 알겠지?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는 어떤 사실이 있지? 어떤 사실? 그게 뭐야? 여기서 이거 만들려면 이렇게 가는 게 1번 뭐야? XY를 뭐하고 바꾸고 Y는 하고 정리하면 이거 나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XY 바꾼다라는 얘기는 우리가 도형에 이동해서 뭐 할 때 XY 바꿨지? Y. 그럼 Y는 X에 대칭할 때 바꿨잖아. 인정해 안 해? 알겠죠? 그래서 이 두 함수는 도함수와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 함수야. Y는 X에 무슨 함수? 대칭 함수. 알겠어 모르겠어? 알겠지? 인정? 인정하지? 네, 여기까지 기본 성질 해줬고 선생님이 이따가 좀 시간 되면 심화 성질 해줄게. 안 되면 다음 시간에 하고. 네. 집에 가서 진짜 마음 좀 딱 잡고 공부 좀 해 얘들아. 밖에 보지 말고 자 문제 풀어보자. 자 11번 자 우리가 11번은 이제 역함수의 존재 조건인데 스텝 1이야. 알겠지? 얘들아 역함수의 존재 조건인데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뭐라고? 1대1 대응. 그렇죠. 역함수의 존재 조건이 1대1 대응이야. 1대1 대응. 알겠죠? 그럼 1대1 대응은 그래프 특성. 1대1 대응에 우리는 그래프 특성을 알아야 돼. 뭘 알아야 된다고? 그래프 특성 1번 연속식. 무슨 식? 연속식. 함수는 뭐만 한다? 증가만. 알겠어? 또는 감소만 해야 돼. 1대1 대응의 그래프 특성이야. 저게 연속됐을 시에는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왜 그런지 알지? 내가 문제 저번 시간에 1대1 대응 그래프를 찾으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 1대1 대응 그래프 찾으려면 일단 함수여야지 그래프가. 그리고 Y축 수선 그어서 맞아 안 맞아? 한 점에서 만나면 맞지? 그러니까 Y축 수선 그어서 한 점에서 다 만나야 돼. 그러면은 증가만 해야 한 점에서 밖에 안 만나지. 증가하다 감소하면 두 점에서 만나잖아. 이해돼 안 돼? 알겠어? 그래서 1대1 대응의 그래프 특성은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 알겠느냐? 인정하지? 자 fx는 fx는 절대값 2x-3에 더하기 kx-1에 맞아? 이 새끼가 역함수가 존재하래. 그러면 1대1 대응이 되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알겠죠? 역함수가 존재하래 1대1 대응이 되라. 알겠어? 그러면 그래프는 연속이면 증가만 해라 감소만 해라. 알겠냐 모르겠냐? 알겠지? 자 절대값 함수네. 절대값 함수는 어떻게 나눠? 범위라고 나누는 게 철칙이야. x가 2분의 3보다 크면 2 더하기 k 그 다음에 더하기 얼마? 빼기 4이래 되네. 더하기가 아니라 맞냐? x가 2분의 3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 더하기 kx에 더하기 여기 x 달아야지. 인정해 안 해? 여기까지 알겠어? 이해되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무슨 함수야? 구간함수네? 맞지? 구간함수잖아. 구간에 따라 다른 함수. 이해되는데 인정해? 그러면 x가 얼마? 여기 x가 2분의 3 아니야?
인정해 안 해? 네. x가 2분의 3 보다 크면 누굴 그려? 얘를 그리네? 맞지? 네. 작으면 얘를 그리네? 맞아 안 맞아? 그지? 그러면 1대1 대응 자 봐봐 f 1대1 대응이야 x가 a보다 크거나 같을 때 g x가 a보다 작을 때 h는 구간함수지 이런 구간함수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 선생님이 이렇게 이어져야 된다 했어 안 했어 그래야 공역과 치역이 같아지지 이어져야지만 돼 이어져야지만 알겠어? 이해됐지? 그러니 여기다 2분의 3 높이 2분의 3 높이 같아야지 얘는 그걸 굳이 확인할 필요 없지 왜? 어차피 2분의 3 집어넣으면 하나의 값밖에 안 나오는 새끼야 이해돼 안 돼? 인정해? 네. 됐죠? 그러면 다시 이거보다 클 때는 얘를 그리고 작을 때는 얘를 그려야 돼 근데 둘 다 직선이지 직선이지? 그러니 왼쪽에서 증가만 하고 있어서 그럼 오른쪽도 증가만 해야지 왼쪽이 감소하고 있었어 그럼 이쪽도 감소해야지 그럼 증가 감소는 1차는 뭐가 결정해줘? 기울기 이해돼? 그러니 2 더하기 k랑 마이너스 2 더하기 k 곱하기 뭐면 돼? 양수면 되겠네 이해돼야 안 돼요? 왜냐면 얘가 양수면 얘도 양수 이쪽이 음수면 얘도 음수면 되지 기울기가 인정해 안 해? 그저 그 한 방에 쓸 수 있는 게 너랑 나랑 곱한 게 양수다 하시면 되겠다고 이해했어요? 네. 인정하죠? 되냐 안 되냐? 인정하지? 네. 자, 그 다음에 14번 보세요. 뭐 보라고? 14번. 생각해봐. 나머지 거는 뭘 또 좀 이론을 좀 배워야 되겠는데? 자, 이거 보세요. 12번 일단 12번에 관련된 이론은 아까 이런 거 했어? f 인버스의 x는 x지 이거 인정해? 네. 그 다음에 f 인버스 다트 f의 x도 뭐야? x네? 인정해요? 그러면 f의 gx가 x래 f의 gx가 x래 그러면 f 인버스는 g다 참여 거짓이야 f 인버스는 g다 참여 거짓이야 아? 틀렸어 알겠지 거짓이야 알겠지 거짓이야 알겠죠 근데 주로 너네들 문제는 다 역함수야 알겠지 알겠죠 그래서 1번 그냥 주로 f 인버스는 g다 기억을 하시고 알겠어 명제는 틀린 명제야 알겠지 알겠죠 저렇게 기억해놔 일단 나중에 알려줄 테니까 이해는 알겠지 네. 주로 f 인버스 둘이 주로 역함수인 거야 알겠지 자 보자 그래서 12번 보면 f의 gx는 x죠 맞냐 그리고 f0은 0이고 f1은 3이고 맞아요 g8은 얼마래 2래 그죠 자 그런데 f가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 해서 정의된 무슨 함수래? 2차 함수래 인정하니 안하니? 2차 함수래 g15를 구하래 알겠지? g15를 구하란다 자 우리가 역함수는 실제로 구하는 일이 거의 없어 알겠죠? 또 하나 기억해라 f인버스는 실제로 구하는 일이 거의 없다 알겠어? 거의 없다야 그럼 뭘 이용하느냐 이런 걸 이용하는 거야 f 인버스 1이 2라 그러면 f2는 얼마? 1 인정해? 알겠어? 그리고 y는 f와 y는 f 인버스가 뭐의 대칭이다? y는 x의 대칭이다를 이용을 하는 거라고 이해되냐? 알겠어? 이거를 주로 이용해서 구하는 거야 인정이 안 해 얘듯이 그러면 g15가 얼마냐 물어봤잖아 그럼 g15를 k라 놓으면 fk는 15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f 입장에서 15를 토해내는 k를 구해주면 되는 거라고 이해돼요 안 돼요? 알겠어? 그리고 이 새끼는 어떤 조건으로 돌려버리면 돼? f2는
살이다. 이렇게 돌려버리면 되지. 인정해야 안 해요? 인정해. 그러면 fx는 이제 쓸 수 있어? fx는 뭐라 쓰면 돼? 2차례네. x제곱 ax제곱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그 다음에 bx 더하기 c가 쓰면 되고 f0은 0이니까 c는 0으로 죽을 거고. 맞아 안 맞아? f1은 3, f 다음에 f2는 8. 연립하면 l이 나와 안 나와? l이 나오면 k 집어넣어서 15인 k 찾아주면 되지. 이해돼안 돼? 수민이 되지? 알겠죠? 되냐? 치마 위로 좀 깔아야 되겠어. 알겠죠? 치마 위로 좀 깔자. 13번 풀 건데 역함수의 그래프 성질이라는데 선생님 보세요. 치마 위로 치마 성질 역함수 4번인가? 자, 치마 성질이야. 어려워. 잘 들어. 자, 여기는 지금 이 문제를 풀기에 이용되지 않는 몇 가지도 설명을 해줄 거야. 알겠지? 잘 보세요. 자, 여기가 y고 여기가 x야. 짜란. 이 새끼가 y는 fx야. 알겠지? 그지? 이게 y는 fx야. 잘 봐. a가 f 들어가면 b지. 그러면 b가 거꾸로 들어가는 게 a래매. 인정하지? 그지? 그럼 이런 얘기죠. 지금 A가 들어가면 뭐가 나와? B가 나와. 맞아. 역함수는 Y는 X에 대칭하니까 이런 그래프지. 이해돼 안 돼? 둘이 무슨 관계라고? 자, 이봐. 자, 이게 Y는 X야. 짜라. Y는 FX고 짜란. 이게 y는 뭐가 돼? f 인버스 x 이렇게 되지? 인정해야 안 해요? 되지? 그러면 여기다가 기울기 빼기 1인 놈을 뒀어. 뭐라고? 기울기 빼기 1인 놈을 줬어 선생님이. 그러면 이 새끼하고 수직 맞지? 수직 맞지? 그럼 내가 이 점이 a, b면 이 점은 뭐가 돼? b, a가 되겠네. 인정해야 안 해? 알겠어? 자연스럽게 잡을 줄 알던데. 이해되지? 그렇다는 얘기는 너가 B, 너가 A면 이 점 좌표 A, B라고 잡아낼 수 있지 이제? 이해되는데 바로 잡을 수 있겠지? 인정하지? 여기 첫 번째. 자, 두 번째. 자, 이게 Y고 이게 X인데 잘 봐. 자, 이게 Y는 X야. 짜란. 이게 y는 fx고 짜란. 이게 y는 역함수인데 gx라 놔줄게. 뭐라 놔준다고? 역함수인데 gx라 놔줄 거야. 잘 들어. 얘하고 얘하고는 xy가 바뀐 거지. xy가 바뀐 거야. 내가 이 새끼를 x축으로 1만큼 움직이면 얘는 y축으로 1만큼 움직이면 여전히 역함수지. 당연한 거 아니야? 여기서 x에서 지랄을 했는데 이해되는데 여기서 x는 1, 2 가면 y가 된 거잖아. 그치? 그 y에다 똑같은 짓을 해주는 거야. 이해되는데. 이해돼? 진짜 이해했지 니네? 자, 그러면 f에 x 더하기 1. 알겠어? 이 새끼에 이 새끼와 y는 gx 빼기 1은 둘이 무슨 관계? 역함수 관계. x축으로 빼기 1만큼 움직였지? y축으로 빼기 1만큼 움직였잖아. 역함수 관계. 인정해 안 해? 인정하지? 응? 돼? 네. 그러면 자 봐봐. f에 2x야. y는 뭐야? 2분의 1 gx. 여전히 역함수인 거 알겠어? 네. 여전히 역함수인 거 알겠냐고. 인정해 안 해? 인정해? 왜? x에 2배 했잖아. y에 2배 하고 2로 남아버린 거잖아. 이해되는데 뭔 말인지 알겠냐고. 인정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지? 아, 그래서 겁나 쉽네.
겁나 쉽네. 그치? 뭐가 쉬워? F에 F에서 3X 더하기 1에 역함수를 구하래. 역함수를 G로 표현하래. 맞아 안 맞아? 이해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 Y에다가 그 지랄 똑같이 해주면 되지. 맞아? 3y 더하기 1은 gx 잃어버리면 돼. 이해되는데? 알겠어? 그래서 y는 얼마? gx 빼기 1 나누기 3 잃어버리면 돼. 금방 할 수 있지 앞으로. 이해돼? 이거 따르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제일 편해. 내가 다른 것도 한번 알려줄게 나중에. 이해했어? 그지? 그러니까 x에서 뭔가 지랄을 하면 y에서 그 지랄 똑같이 해주면 된다고. 여전히 역함수라고.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이게 y고 이게 x야. 자, 이게 y는 fx야. 자, 이제 문제가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f 인버스는 거의 구하는 일 없다 그랬지?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한다고. 성질을, 뭔지를? 성질을 이용한다고. 알겠어? 그 중에 이것도 하나 이제 이용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죠. 얘가 들어가면 얘가 나오는 게 본함수지, F란 함수지. 네. 그런데 역함수는 그치? 이 상태로 내가 쳐다보고 있으면 얘가 들어가서 얘가 나오는 함수가 역함수 맞아? 네. 맞아? 그럼 역함수는 얘가 들어가면 얘가 나온다? 맞네? 역함수는 얘가 들어가면 얘가 나오지. 얘네 고로 너를 X축으로 인정하고 너를 축으로 바꿔버리면 이 새끼가 그대로 역함수 그래프야. 알겠어? 이거는 본함수를 그대로 역함수로 인정하는 방법이야. 축을 바꾸라고. 알겠어? 본함수를 역함수로 인정하는 방법이라고. 뭘 바꾸라고? 축을 바꾸라고. 알겠냐 모르겠냐?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됐지? 어? 자, 그 다음에 4번 F 인버스는 F야. 이게 뭐야? F 인버스는 F 1대야. F 인버스는 F 1대. 이건 뭐야? 본함수가 자신이란, 역함수가 자신이란 얘기지? 네. 역함수가 뭐라고? 자기.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야. 이해되는데? 네. 그지? 그러려면 기하학적으로 생각해.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야. 본함수와 역함수는 뭐의 대칭? Y는 X의 대칭. 그러면 본함수가 스스로 Y는 X의 대칭이면, 본함수가 스스로 Y는 X의 대칭이면, 이 새끼는 X, Y는 X의 대칭. 아! Y는 X의 대칭 시켜도 자신 나오지. 네. 이해되는데? 네. 인정해. 다시. 본함수 스스로 Y는 X의 대칭이면 그 새끼 y는 x에 대칭 시켜도 자신 나오지. 네. 이해되는데? 그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라는 얘기는 본함수 스스로, 본함수 스스로 y는 x에 뭐란 얘기야? 대칭이란 얘기야. 인정해 하네. 네. 뭔 말인지 알겠어? 네. 본함수 스스로 y는 x에 대칭. 그런 함수 뭐 있어? y는 x에 수직이. 1번 y는 x라는 함수 있어? 맞지? y는 x는 지 스스로 y는 x의 대칭 아니야? 네. 바깥은 똑같잖아. 그 다음 뭐 있어? y는 뭐? 마이너스 x 더하기 k 이러는 함수네. 기울기가 빼기 1인 함수들은 지 스스로 대칭 아니야? 인정해야 하네. 니네가 유리함수가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얘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어? 네. 아. 니네 유리함수 알지? 네. 유리함수 이거지? 이거 y는 x의 대칭 아니야? 네. 맞아 안 맞아? 그 y는 x분의 1도 지 스스로 y는 x의 대칭이야. 그 역함수가 지 자신인 거야. 이해돼 안 돼? 이거 두 개 기억하고 있어? 알겠죠? 자, 다음 다섯 번째. f는 f 인버스에 교점을 구하래, 해를 구하래, 실근. 알겠어? F는 F 인버스의 실근을 구하래. 아, F는 F 인버스의 실근을 구하래. 이해되지? F는 F 인버스. 자,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하자.
y는 fx와 y는 f 인버스 x의 곱점을 구하래. 그지? 그럼 어떻게 구해? 이거 다 정리해와. 어떻게? 자, 5번. y는 fx와 곱함수와 역함수의 이 새끼의 교점을 구하래. 뭐 어떻게 하니? y는 x하고 교점하면 되는 거야? 그렇게 배웠지? 잘 봐, 선생님. 둘이 무슨 관계? y는 x의 먼칭. 대칭. 알겠어? 됐죠? 그래서, 자, 이렇게. 이게 y는 f야. 그죠? 그러면 y는 x는 이렇게 있지. 인정해? 그럼 역함수는 이렇게 가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 그러니까 둘의 교점은 지금 둘의 교점이 얘하고 얘지. 인정해, 안 해? 둘의 교점이 얘하고 얘죠? 그러니 얘랑 얘의 교점은 곱함수와 y는 x의 교점하고 같네? 맞아, 안 맞아? 맞지? 어? 그래서 누구랑? fx랑 x의 실근 구해버리면 되지.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정확하게 풀리셨어? 알겠죠? 자, 얘는 뭐만 할 때? 함수가 증가만 할 때 이게 성립하는 거야? 알겠죠? 알겠지?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함수가 증가할 때만 이 경우가 성립해. 알겠어? 그러면 뭐 할 때도 생각해야 돼? 그렇지. 감소하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감소하면, 알겠어? 감소하게 되면 fx는 x 실근에서 한계가 나와. 무조건 한계야. 알겠지? 그리고 또 하나는 a,b면 또 하나는 b,a고 이게 y는 x의 대칭점이야. 무슨 점이라고? y는 x의 대칭점. 왜 그러냐면, 자, 감소하지. y는 x야. 인정? 인정하지? 그러면 이 새끼 대칭시키면 이렇게 돼요? 네. 맞아, 안 맞아? 네. 이 새끼 대칭시키면 이렇게 돼요? 네. 인정해, 안 해? 네. 맞죠? 잘 들어? 그럼 여기 하나 나오지? 그게 이 새끼. 인정해, 안 해? 네. 인정하지? 그 다음에 이 새끼 대칭시킨 게 이 새끼 맞아? 맞냐고? 네. 이 새끼 대칭시킨 거 이 새끼 맞지? 네. 이 새끼 대칭시킨 거 이 새끼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새끼 y는 x에 대칭시키면 이 새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누구랑? 이 점과 이 점은 y는 x의 대칭점일 수밖에 없다고. 이해돼, 안 돼? 알겠어? 이해되지? 여기까지 되냐? 진짜 되지? 어? 그러면 아까 거 꺼낸다 이제. f의 fx가 x래. 알겠죠? f의 fx가 x야.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일단 역함수가 주로 자신이라 그랬지? 이해돼, 안 돼? 그지? 그러면 쟤를 만족시키는 건, 어? 잘 봐. 쟤를 만족시키는 건 이거잖아.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왜? 아, 이거 하지 마. 여기까지 알겠어, 모르겠어? 여기까지 알겠지? 네. 인정? 응. 자, 그래서 13번 보세요. 몇 번 보라고? 13번. 자, fx는, fx는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6이래. x가 2보다 크거나 같아. 자, 역함수래. 알겠죠? y는 f와 y는 g의 뭐 구하래? 교점 사이 거리 구하래. 뭐 구하라고? 교점 사이 거리.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자, 이거 그려봐. 이렇게 되고 x는 2 맞아? 반드시 체크해라. 학교 선생님이 낚을 수 있어, 감소함수로. 알겠지? 요즘 작년부터 트렌드가 감소함수를 자꾸 내더라고. 알겠어요? 어, 감소함수를 내, 수능에서 평가원하고. 알겠지? 감소함수 잘 기억하고. 선생님들도 분명히 봤을 거야, 학교에서.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뭐만 해? 증가만 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 둘의 교점은 누구랑 교점이라?
x하고 교점이지 그냥 증가만 하니까.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은 0이야. 고로 x는 2하고 얼마? 3. 됐어? 그럼 교점은 하나 2,2고 또 하나 3,3이야. 이해해? 왜 y좌표는 2지? y는 x니까. 이해돼요? 그래서 이 거리 구하면 얼마야? 루트 2 이래 되겠네. 여기까지 알겠어? 네. 되죠? 자, 그 다음에 14번. 자, f는 x 더하기 a래. 맞지? g는 bx 더하기 c란다. f 인버스의 다트 g의 x는 얼마? 2x 플러스 5고 g 인버스 3은 2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구하래. a 더하기 b 더하기 c. 알겠죠? 아? 자, 또 하나 외우자. 너무 많지, 외우는 게. 역학도 되게 중요해요. 자, 이거 봐봐. 자, F 인버스 다트 G가 H래. 알겠죠? F 인버스 다트 G가 H래. 알겠지? 그럼 이거 이런 얘기죠. X가 H 들어가서 토해낸 값, 그지? 근데 X가 G 들어가고 F 인버스 들어가서 토해낸 값이 같다, 이거지? 이해해, 안 해? 인정하지?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온 값이야? X가 H 거치고 나온 값, X가 얘 거치고 나온 값이 이렇게 나오잖아. 같은 거지, 지금. 그걸 다시 F를 통과시켜도 같아, 안 같아? 같겠네, 다시? 이해돼, 안 돼? 알겠어? 그래서 F 다트 F 인버스 하면 뭐야? 상대 감수지? 그래서 G는 뭐라 쓸 수 있어? F 다트 H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인정해, 안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이해하지? 이해하지? 돼, 안 돼? 되죠? 저거 기억해놔? 1번. 자, 그 다음에 2번. 이런 거 F의 F 인버스의 2분의 x 더하기 1은 x 더하기 1이래. 맞지? 그럼 얘도 마찬가지 아니야? 아까 이런 거 있었어 없었어? f 인버스 1은 2 하면 f2는 1이지. 그럼 이것도 이렇게 쓸 수 있어. 2분의 뭐는? 2분의 x 더하기 1은 f의 x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겠어? 네. 이해됐죠? 이것도 쟤랑 같은 느낌이야 사실은. 앞에다가 뭐 하면 돼? 앞에다가 F 이해돼, 안 돼? 지금 2분의 X 더하기 1이 얘 튀어져 나온 값이랑 X 더하기 1이랑 같다며. 그 같은 값을 다시 F를 통과시키겠다 이거 아니야? 뭐 그런 느낌도 가능하지. 이것도 가능하지만. 이해해요, 안 해요? 이해하지? 저거 왜 가르쳐줬냐면 이거야. 이 새끼를 F 인버스를 구하지 말고 실제로 그냥 GX는 F 2X 더하기 이렇게 써버릴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지. 앞에다가 뭐 하는 거야? 앞에다가 F 합성해 버리는 거 아니야? 인정해요, 안 해요? 네. 인정하지. 오케이. 그러면 GX가 BX 더하기 C잖아. 그럼 BX 더하기 C는 EX 더하기 집어넣어. EX 더하기 5 더하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러면 B랑 이랑 같겠네. 네. 맞죠? 그다음에 C랑 5 더하기 이랑 같겠네. 이해돼, 안 돼? 뭔 말인지 알겠어? 선생님 한 자세히 해주지? 난 담배 없잖아. 알겠죠? 이해했어요? 네. 그 다음에 G 인버스 3은 2니까, 그죠? G2는 얼마야? G2는 3.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관계식 나오지? 인정해, 안 해? 여기까지 알겠어? 지금 선생님이 설명한 거 문제 풀면 뒤에 다 나와. 뒤에 거. 알겠지? 자, 그래서 다 풀어오시면 되고, 절대값 함수 하나 남았는데 다음에 하지 뭐. 알겠죠? 어디까지 풀어오시냐면
영상 보겠지 너네들도 어디까지 풀었냐면 스텝 1은 14번 알겠지? 스텝 1은 14번 스텝 2는 34번까지 풀어오세요 알겠냐? 아? 끄세요 동서가 이건 어떻게 할래?